20세 되는 나이예요. 네. 20살 되는 이제 말띠 분들인데 네. 이분들은 좀 어떤 분을 조심해야 될까요? 인간관계. 인간관계.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남자면 여자를 조심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조심해야 되는데 아주 믿고 들어갔다가 네. 나중에 남편 보는 수가 많아. 애인이 많이 생겼다 했을 때는 자세히 좀 사귀어보고 이렇게 해야지. 말띠들은요 좀 욱하고 성격이 급한 게 좀 있습니다. 연인관계라도 자세히 보고 나중에 눈물 흘릴 일이 많아. 그러니까 자세히 좀 뜯어봤으면 좋겠어요. 한 32세 되시는 우리 말띠분들 어떤 네. 부분을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? 32세 말띠들은요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. 욕심이 많다 보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많이 벌리려고 할 거예요. 뭐 사업도 하고 싶고 뭐 내가 진급도 하고 싶고 모든 매사를 막 일어나는 형국이에요. 내 몸으로 인해서 막 욕심을 내는 그런 함해가 네. 될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욕심을 좀 자제하시고 네. 아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지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. 아, 네 알겠습니다. 네. 그다음 이제 또 44세 되시는 우리 말띠분들 또 숫자가 4사니까 뭔가 안 좋을 것 같아요. 네 맞아요. 진짜 더 조심해야 돼요? 예, 예. 44세 예, 어떻게 보면 죽은 운입니다. 굉장히 조심 매사 조심하고요. 네. 특히 관제 누구하고 다투지 말고 차 사고 이런 걸 좀 조심 많이 해야 되고 머리는 총명하고 좋습니다. 네. 똑똑한데 모든 걸 다 이루고 싶지만 그렇게 금방 막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주니까 답답해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신중의 새해 아주 잘 마무리 지으면서 갔으면 좋겠어. 이 44세 되신 우리 말띠분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안전을 제일 최우선으로 생각해요. 그렇죠. 그렇게 생각해야죠. 우한 없이 잘 가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. 좀 시비 걸면은 그냥 참고 가고. 네, 좀 참고 가고 인간하고 부딪히지 말고 모든 매사를 부딪히지 말아야 돼요. 알겠습니다. 이제 56세 되신 우리 말띠분들 또 이분들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하면 좋을지. 네. 56세 말띠들은요 이제 운이 들어오려고 이제 폼을 잡고 있어요. 너무 나서지 말고 계획을 내년을 위해서 계획을 많이 짜고. 또 진급자는 진급 성분을 어떻게 해서 내가 올라갈 수 있나 그런 계획을 많이 짜가지고 올해는 조금 자제하면서 가는 급하게 가지 말고 좀 내년을 위해서 바라보고 가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56세 말띠분들 어떻게 보면은 21년도보다는 22년도의 운세가 더 좋은 건가요? 그렇죠. 네. 내 흉년이 올해보다는 더 좋아요. 예상할 수 있고요. 앞으로는 괜찮아요. 앞으로는 그 44만 다 넘어가면 좀 풀리고 가는 형국이에요. 근데 이제 68세 되시는 우리 말띠분들 네네. 제가 어떻게 보이시는지 자꾸 관이 자꾸 보이고 이 말띠들이 원래 명이 좀 짧아요. 그러다 보니까 건강 조심 많이 해야 되고요. 또 아홉수를 대비해서 아주 신중하게 건강 조심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68세의 운세를 보니까 선생님 관이 좀 네, 관이 보이고 어떻게 보면 거리에도 좀 조심해야 되고 매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한 해인데 특히 건강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. 본인이 68세거나 부모님들 중에 68세 말띠이신 분이 있으시면은 좀 부모님 데리고 건강검진이라도 한번 건강검진 하시고 자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주 해야 된다. 너무 건강이 많이 피해가 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